예,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아이고,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그죠? 어, 아니 꼭 성우 같지 않아요? 아우, 네. 그렇구나. 네. 역시 우리 권유정 이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우리 교수님 목소리로 벌써 이제 한몫 먹고 갔습니다. 아, 80세 청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수님 지금 실시간에서도 박수로 환영 인사 막 해주시네요. 자, 우리 교수님 우리 전국에 계신 봉숭아학당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봉숭아학당 힐링 웃음센터. 웃음교실. 8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또 존경하는 우리 성창훈 총장님이 리드하시는 조직. 옛날부터 제가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아, 오늘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언제 우리 총장님 연구를 좀 하셨나봐요. 아, 왜냐하면 그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소리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거든요. 아, 아니요. 총장은 총장이 여자들한테 기가 많잖아요. 어, 자기 희생하고 네. 늘 봉사하는 모습이 못 맞춰서 봤지만 상당히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유, 우리 총장님은 또 우리 이봉규 교수님 정말 어른으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얼마나 칭찬을 하셨는데 두 분 짜셨어요? 아니, 연습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아, 진짜 우리 교수님 이렇게 유머도 있으시네요. 네. 저는 사실은 교수님을 직접 뵌 거는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아, 그러세요. 영광입니다. 교수님은 언제 저 보셨어요? 저는 네. 기억이 없어요. 저는 오행자 씨 이름을 오래전부터 네. 여러 번 봤고 그리고 이름에서 느끼는 그 있잖아요. 이미지. 그런데 역시 이름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또 명랑하시고 능력이시고 이빨도 금이빨 하시네. 예, 이거 좀 뭐 형편이 그러실 때 뽑아드릴게요. 예. 그러시구나. 자, 어쨌든 오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오늘 예. 교수님하고 저는 교수님은 공직 생활을 공무원으로 36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인생 2막을 너무 멋지게 사신 분이어서 저는 이제 교수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제가 이렇게 막 심층적으로 깊이 파 들어가 볼 건데 준비되셨습니까? 예, 속살을 다 내보이겠습니다. 자, 네. 교수님 그러면 네. 공무원으로 지금 연세가 80? 집의 나이로 81살. 이제 팔순이라서니까. 아, 근데 이렇게 총각 같으실 수 있어요? 총각 같지는 않고 원래 제가 총각 출신입니다. 총각 출신이야. 네. 아, 맞네요. 총각 네. 출신.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근데 그 시대에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이렇게 지금 퇴임을 하셨는데 네. 그 시대에 공무원을 할 정도면 되게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집안이 혹시 금수저가 아니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아주 산골, 충북 괴산이라는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금전 네. 아니고요. 네.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교원하고. 아, 중학교 졸업하고. 네. 그리고 이제 농사일을 하다가 고등학교가 가고 싶어서 야간 고등학교 총교 나와가지고 야간 고등학교에서 신배들 하면서 제가 공고를 다니는데 전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 기초가 좀 약하지요.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66년도 제가 공무원 시작했는데요. 66년도요? 예, 예. 그럼 그때 정예하고 예. 태어났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취직할 곳이 네, 공무원 시험을 봐서 취직하는 게 유일한 희망이 있고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쉽게 공무원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시험을 네 번 떨어지고 다섯 번 만에 공무원 돼가지고 서울시청 합격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장 말단 공무원으로 이제 취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외길로 쭉 36년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길로 36년을 해오셨다는 네. 거 박수 한번 네. 먼저 보내드려야 네. 돼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첫 번에 그 당시에는 5급 공무원이죠. 5급 인료라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9급 공무원이라 그러죠. 이제 9급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예,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저기엔 최고 고위직 기관장 했으니까 그래서 공직 생활을 비교적 잘한 그렇죠. 행운이 있는 그런 걸 바탕으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멋지십니다. 아, 멋지십니다. 예, 예. 그러면 예. 고등학교를 야간 고등학교를 갖고 그러면은 기계과를 나왔다면 전기과를 나왔다면 기계 예. 공부를 가신 거예요? 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후에 기계 공부가 되는데 그 당시 그냥 공업고등학교 이랬습니다. 아, 네, 네, 네. 공업고등학교. 예, 예. 아, 일명 공고 예, 공고죠, 나왔다고 공고죠. 하죠. 공돌이라고 하기도 그랬어요. 아, 예. 그러면은 그때도 야간 학교가 있었어요? 야간 있었습니다. 아. 충청북도 내 전체 한 클래스에 야간 부가 아,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예. 그러면은 괴산에서 예. 청주로? 청주 나와서 자취하면서 학비는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신문 배달하면서 신문 배달해서 배달료 받고 또 길거리 다니면서 팔고 신문 팔고 이러고 이제 쌀도 이제 사서 먹고 이러고. 근데 시골에서 농사 안 줬어요? 농사 집에서 도망 나가죠. 아, 너 도망 나왔으니까 네. 아버지가 쌀을 안 줬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말하면 이제 무단 가출 지금으로 말하면 가출해가지고 나와서 사는 얘기가 이제 뭐. 금수저 아니고 흑수저 중에서도 아주 고생스럽게 그래도 내가 뭔가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농사나 짓다 보면 농사 짓고 그러다가 뭐 좀 저기 하면 회사 들어가서 일하다가 이렇게 사는데 공부에 대한 열정은 그래도 그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고잘 했어요. 아.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가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 짓다 보면 이제 밭을 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등학교 진학한 애들이 자전거 타거나 이렇게 걸어오면은 고등학교 모자 쓰고 오면 아주 창피해서 밭고랑에 숨고 하수구에 들어가서 숨고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나도 고등학교 가야 되겠다.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야간 고등학교 가서 낮에는 이제 신부들하고. 돈 벌면서 다니는 게 그게 이제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생스러운 기간이었지만 나 그때 이런 생활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내가 하나의 실례를 얘기하면 배가 너무 고파요. 밥을 신문이 안 팔리면 밥을 굶으니까 네. 많이 굶을 때는 한 세 끼 정도 굶으면 네. 네. 하루도 한 끼도 밥을 못 먹잖아요. 아~ 이때 지나가다가 무밭에 들어가면 무가 자랐어. 무 맞아요. 그럼 무 하나 뽑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를 뽑으러 들어갔다가 딱 걸려. 뽑을까 말까 30분 망설이다가 그냥 두기를 났어요. 어머. 눈물을 머금고 내가 이걸 뽑으면 안 되지. 근데 그런 정신이 결국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한 그 무 뽑고 싶은 욕망을 뿌리친 것이 내가 대단하시다. 최초의 결심한 하나의 큰 결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무를 뽑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주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걸렸다고 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 30분 동안을 스스로 망설이다가 뽑을까 말까 하다가 뽑으면 뭐 맛이 있잖아요. 뭔가. 그렇죠. 이게 자라온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 뭐 그건 자랑은 아니고요. 이 보기를 이해하려면은 그런 뿌리도 좀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니요. 당연하죠. 그런 교수님의 어린 시절부터의 신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직 생활을 그렇게 너무 잘 하신 건데 사실은 그 무렵만 해도 고등학교도 안 가고 중학교도 안 간 사람도 많잖아요. 많았죠. 그 당시 초등학교도 못 간 사람이 몇 그렇죠.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막 고등학교 간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라는 게 이제 대개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네. 성공하려면 뭔가 하나를 포기하거나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이제 그래도 조금 부모로부터 그래도 머리는 좀 좋게 타고나서 그래서 공부는 조금 이제 남들보다 덜 노력하고도 좋은 성적을 얻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그 바탕에 오늘까지 있는 거죠. 예. 그럼 형제가 몇이세요? 6형제요. 6형제? 예. 그럼 아들만 6? 아들만 6. 그러면은 그 다른 형제들은 공부를 얼만큼 했어요? 다들 학교를 대학을 나오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에, 다 자기들이 공부했어요. 아. 근데 나는 이제. 집안이 그러네. 예, 육형제 아버지가 동네에서 이장을 하셨는데 옛날에 이장에는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셋째거든요. 셋째? 네. 딸이면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아, 그런 건데 아들도 셋째한테 치우라는 건 내가 늘 그 자랑삼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은 모두 셋째 아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은 다 셋째 아들이다? 아들. 예를 들어볼까요? 네. 세종대왕께서 셋째 아들입니다. 네, 세종대왕. 그 다음에 네. 이율곡 선생이 셋째 아들입니다. 아. 이순신 장군이 셋째 아들입니다. 아. 그 다음에 대통령은 그 양반 지금 뭐 다른 데가 있지만은 네. 이명박 씨도 대통령 셋째 아들이고 이건희 씨가 부일 부자가 셋째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또 하나 특이한 건 이보규가 이제 셋째 아들이고. 오. 네. 그래서 셋째 아들의 자부심을 내자면 잘하면서 형들로부터 신부름꾼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죠. 조언은 모두 있고 동생들이 또 받들어야 되고. 그게 중간에 끼어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력을 가져야 되고 아. 논리적이어야 사회가 아니까. 그러니까 아. 셋째 아들이 어느 집안든지 가보면 제일 투쟁력도 있고 제일 많이 이렇게 극복하는 정신이 아. 강하다.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아래서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이고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예, 예. 가만히 있어봐. 저희 집도 7남매인데 5남이녀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 집 셋째 아들도 좀 제일 좀 아마 대개 그럴 거예요. 같아요. 대개 셋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들 딸 둘 말고 둘만 있다는 바람에 셋째가 없잖아요 지금. 없죠. 없으니까 나라가 지금 엉시는 거예요. 셋째 아들까지는 어떻게 낳아야 돼? 그래야 그놈이 기대할 수 있어. 아니 그럼 안 돼요. 셋째 아들까지는 안 되고 넷째까지 낳아야 밑에 동생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셋을 낳으면 둘째가 잘 되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야 그래서 네, 우리 네. 교수님이 이렇게 잘 네. 되셨구나. 네. 오 되게 멋지세요. 아, 잘 된 건 아니고 그냥 내 혼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자수성가했다 그러기도 하고 맞아요. 자립정신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러시구나. 내 자랑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일리가 네. 있잖아요. 근거가 네. 있잖아요. 예, 예, 예. 여러분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세종대왕, 이율곡 선생님, 이건희 회장, 이순신 장군, 뭐 이명박 그분은 대통령이라고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대통령이면 예. 뭐 다른 데 가 계시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렇구나. 아마 자식이 셋인 분들은 둘째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 가운데라 위에서 치이고 아래서 치이고 살아남는 방법을 우리 톡 한번 볼까요? 실시간 한번 볼까요? 와. 자, 무 하나에도 정직하시려는 마음이 굳건하심을 느껴요. 진짜 맞아요. 우리 황선정 교육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아 성공한 셋째가 맞네요. 맞아요. 되게 많이 공감들 하시고 우리 73대신 우리 송정숙 장훈여님이 계시거든요. 아, 네,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때는 고학 많이들 했죠. 신문 팔아서 끼니도 때우고 학교도 다니고 참 옛날 얘기 새삼스럽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아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면 오 예. 그쵸. 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울집은 다 합쳐서 셋인데 어떡해요? 다른 얘기 합시다 이제.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또 공감하는 이야기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수님 교수님은 공무원 생활을 36년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하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또 때론 아 내가 진짜 공무원을 왜 됐지라고 좀 후회되거나 힘들 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36년 세월은 누구나가 다 어려운 시절이고 그때는 첫 번에 들어갈 때 월급이 한 4천 원 정도 됐어요. 아 그때? 네, 그때는 4천 원? 66년도 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66년도에 4천 원이면 많은 돈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 아니에요. 그래요? 아주 적은 돈이었어요. 소위 쥐꼬리만한 봉급이었어요. 맞아요. 쥐꼬리만한 봉급.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연애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결혼하기로 하는데 장인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 말단 공무원에게 어떻게 딸을 주느냐 고생시킨다.
뭐 이랬어요. 이럴 때니까, 이제 그랬지만은, 그 어떤 그 공무원이라는 것은 내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무원은 어떤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공무원은 못 합니다. 왜 내가 공무원 돼야 되느냐? 사명감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강조가 많이 되지만은 공직자들이 요즘 뭐 무슨 사태 보면 땅 장사하려고 들고 뭐 이렇게 그래도 이제 공무원의 덕망이 청렴해야 되고 청렴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을 위해서 바라봐야 되고 늘 시민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정신이 바탕에 깔려야 그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승진도 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다행스럽게 그 당시 5급 분류 지금 9급으로 이제 시작했지만은 차분차분히 올라가서 전 서울시 이제 한강사 부문역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자랑스러우면서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나름대로 그 사명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굳건하게 36년을 하셨는데 그래서 최고 마지막에는 서울 한강 사업본부장을 하셨고 한강 저 미사리도부터 저 아래 행주대교까지. 아, 그게 미사리부터 행주대교까지가 그게 다. 42.5km입니다. 그거 마라톤 코스인데. 코스하고 비슷해. 네네. 그걸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저 고수위도 관리하고, 거기 뭐 관리하는 그 일을 맡아 했었는데, 물고기 관리도 하고 뭐 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한강에 제가 최초로 기록에 남는 것이. 네. 한강에 나무가 한 그루 없었는데. 아, 한강에 나무가 한. 그 내가 최초로 한강에다가 고수에 나무를 심은 사람 내가 본부장 때 시작했어요. 오. 그래서 지금 그거 나는 굉장히 훈장처럼 지나갈 때마다 자란 나무를 볼 때마다 저거 내가 왜냐면 내가 한강 고수부지에 잔디만 졌어요. 아. 나무 한 그루 없었어. 그렇구나. 독일 라인가에 가니까 강에 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 고건시장 시장일 때 나무 심고 지원해가지고 지금은 가보면 이제 한강에도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죠. 그렇죠. 그걸 내가 이제 내 혼자서 한 건 아니지만 시작을 내가 했다는 데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사리부터 시작을 해서 행주대교까지 그 한강 전체를 관리하는 대장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 직원이 한 500명이 됐으니까. 오. 야, 멋지시네요. 아, 이렇게 귀한 말을 아주 우습게 알았나 봐. 아니요, 우습게 안 게 아니고요. 몰랐어요. 교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아, 그래요. 아니, 내가 그냥 농담한 겁니다. 아니, 저도 아주 진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퇴직하신 지가 이제 20년? 지금 20년이죠. 20년째. 20년째. 참 돌아봐도 되게 행복하고 뿌듯하시겠어요. 그 공직 생활 했던 거. 그때 이제 나올 때는 걱정을 많이 했지요. 월급 차곡차곡 받아 살다가 이제 뭘 먹고 사나. 그 연금액이 나오는데 연금도 그게 충분하게 연금을 품위 유지하고 생계 유지하고 병치료하고 충분한 양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아, 안 충분해요? 안 충분한 저는 충분한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액수를 밟을 수 있지만은, 연금이 생계를 위한 걸 주는 것이 정부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서, 그 대학 다닐 적에 이제 공무원 생활할 적에, 제 대학원을 이제 야간 대학원을, 대학도 제가 동사무소에 숙지에 자취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고 또 사무관 돼가지고 대학원 다니고 이래가지고 대학에 강의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석사학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용인대학에 소위 외래교수 뭐 호서대학교 대학원의 초빙교수 대학 강의를 이제 한 10여 년간 이상 했는데 퇴직하고요. 그러면은 공직 생활 하시면서 미리 그렇게 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공직에 있을 때 소위 말하면 이제 요새 말로는 사내 강사 이러는데 공무원 내 그 당시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인재 개발원 이라는데 교육원의 그 사내 강사니까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문서 관리, 예산 관리, 보안 관리 민원 처리 하는 것을 내가
그 가는 곳곳마다 네. 민원교장하면서 민원처리, 회결가에 있으면서 예산처리,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새마을 하면서 새마을 운동, 이런 것을 이제 산에 강사 활동을 해서 강의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잘 이렇게 뭐 습득했다 그럴까요? 그리고 내가 이제 참 아버지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안 줬는데 네. 목소리는 좋게 해주셨어요. 목소리 진짜 좋은데 아까도 좀 넣었는데. 나는 이 강의 좀 내용이 현찬해도 네.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묻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했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면 내 하는 강의 시간만 강의하면 나머지는 자유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외래 강의를 하기 시작하고, 특강 강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스타 강사가 됐어, 하루아침에. 그래서 뭐 지방 아카데미 또는 뭐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네. 또는 뭐 자치단체 뭐 이런데 또 인재에게 바른 교육원 이런 데서 그냥 스케줄을 짜기 어려울 정도로 1년에 보통 200번 이상 많게는 한 300회 정도. 근데 그러면은 딱 퇴직하고 나니까 더 좋으네. 돈도 막 더 많이 그래서 벌으셨겠네. 그때 신문에 나서 다 알지만 나를 이제 억대 강사라 그런 게 그러니까 강사 수입이 공무원생활 때보다 더 그렇죠. 수입이 많았으니까 이제 억대 강사 수입이면서 열심히 강의를 했죠. 그 바람에 오늘 여기 왔고 내가 이 강의하면서 우리 성창훈 총장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강의하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하길 좋아해요. 네. 말하기 좋아하는데 난 특히 좋아하는 것은 오늘 여기 강사료 안 주죠? 안 줍니다. 안 줘요. 이걸 이제 요새 줄 돈이 없어요. 요새 하면 재능기부라 그러거든. 맞아요. 재능기부. 맞아요. 근데 다른 데 강의하면 돈을 받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재능기부 강의를 무척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 받고 하면 강의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노동 가치를 대가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런데 이 재능기부라면 돈 받지 않으면 사회에 봉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강사 돈 받는 강사보다는 네. 사회 봉사하는 일이 더 보람이 있잖아요. 가치가 있고. 그럼 만약에 네. 교수님 네. 퇴직하자마자 돈 하나도 안 준다고 사회 봉사 강의 나는 처음에 돈 크게 안 받고 강의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의사관 되자마자 서울시 민박 과대가 됐는데 그 당시 민박 교육을 가면요 강사료가 1시간 하면 7만 원 받고 네. 2시간 하면 3만 원부터 10만 원 받아요. 네. 그럼 10만 원 받으려고 하루 종일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보람으로 생각했지 난 강사료 자체 좀 그래서 난 지금까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은 강사들에게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싫어하지만 나는 그렇게 합니다. 강사를 얼마 드릴까? 하면 나는 주선대로 받습니다. 안 줘도 달라 소리 안 하고 맞아요, 맞아요. 많이 줘도 거들도 주지 않고 조금 준다고 더 달라고 전화 안 합니다. 안 줘도 전화 안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게 지금까지 내가 습득한 지식과 정보와 가치를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남기는 길은 강의가 제일 좋고 많은 사람에게. 두 번째는 이제 책을 쓰는 거죠, 책을. 그래서 제가 책도 뭐 맞아요. 이보규와 행복기자 21. 잘 나가는 공무원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뭐 명강사의 기준 네. 또는 뭐 4차 산업 이런 거 책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이제 남기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죽기 전에.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내가 80 넘고부터는 뭐라느냐면 요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정리해야 될 것. 이걸 내가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내가 요새 그 글도 요새 하나 써서 지금 내일 모레 발표를 하는데 네. 이제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다운사이징. 다운사이징. 자기의 이 사이징을 좀 줄이라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집도 큰 집에 살지 말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라. 옮겨가라. 그다음에 서울 복잡복잡하게 살지 말고 외곽으로 좀 빠져라. 나는 방 4칸짜리 46평짜리 아파트에 26년 살았어요. 이걸 내가 애들 아버지 돌아가시고 애들 다 장가들어 살림 나고 나니까 빈 방이 그렇죠. 그 뭐 쓸데없는 거잖아. 그걸 조리하기 위해서 이사 가려니까 물건이 너무 많은 거야. 20년 집에. 살았으니까. 그쵸. 이거를 줄이는 작업을 하라야 돼. 그래서 책도 많이 줄이고 절반. 그다음에 도자기 같은 거 다 줄이고.
그림, 글씨,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전부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올리면은 와서 쭉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며칠간 해가지고 다 줄여가지고 책도 2분의 1로, 그 다음에 애들 쓰던 침대, 책상, 그 다음에 이런 뭐 애들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니까 머리부터 판, 뭐 애들 입던 군화, 예비군복, 이런 거, 안 입는 옷 다 정리해서 그걸 작은 규모로 줄이고, 그러고는 이제 좀 규모 작은 공기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 멋지시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삶을 죽음을 앞두고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내가 더 할 수 있다면 조상의 산소 있잖아, 산소. 네네네. 이것도 내가 다운사이징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산소에 가면 아버지 산소는 여기 있고, 네. 어머니 산소는 여기 있고, 네. 할아버지 산소는 선산에 여기 있고, 네. 할머니 산소는 이쪽에 있고, 가서 성묘를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 여 갔다, 저 갔다, 여 갔다, 저 갔다. 그런데 내가 더한 것은 산소를 시골에서 돼지가 많아가지고 멧돼지가. 맞아요, 산소를 맞아요. 다 제껴요. 맞아요. 그런 거 다시 잔디를 심고, 에. 봄이 되면 사초하고, 네. 가을 되면 벌초하고. 그쵸. 이 비용도 그렇고, 형제가래 이게 난만이야. 그래서 이게 그걸 내가 큰 나만에 심어놓고, 에. 전부 정리해서 한 곳으로 와서 산소를 이렇게 수목장. 수목장. 해놓고, 조그만한 그 표지서. 에. 해서 이름 써놓고, 이름 써 표지명 넣어놓고, 한 군데 많았어요. 산소 다 이제 없애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다운사이징에. 그걸 내가 이제 주물 앞두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걸 내가 했고. 더 내가 이제 하나 또 요즘 어른들한테 얘기하지만은, 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거냐. 어서 누구한테 죽을 거냐. 근데 죽을 때 마지막에 식물인간이, 어느 재벌 하나가 식물인간이 6년간인가 지냈잖아요. 아, 네네. 근데 맞아.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본인이 내가 만약에 생명을 갖다 연장하는 치료를 한다면, 소위 코에다가 산소 그렇죠. 끌어놓고 의식도 없는데 숨만 쉬고 있는 거, 이거는 나는 포기한다. 그러면 종합병원에 가면 서약을 해요. 맞아요. 부부가 가도 따로 들어가야 돼. 서약을 했어요. 나는 내가 만약에 연령 치료할 단계가 오면 안 나는 안 하겠다. 네, 그럼 맞아요. 자식들도 다툴 것도 없어. 그렇죠. 그건 의사가 소리 켜고 나오니까. 맞아요. 그럼 바로 의사가 주권을 할 수 있다. 그것도 해놓는 것도 하나의 나이든 이모자가라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대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수입이 작아요. 그렇죠. 수입이 작잖아. 수입이 작은 뭐야? 수익이 작은데 수를 많이 하면 적자잖아. 그렇죠. 적자 많으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수입 법인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젊어서 돈 있을 때는 해외여행 다니잖아. 네. 국내 여행 갈 때도 많아. 그 다음에 이제 막 골프 같은 거 신나게 치고 다니겠단 말이야. 나이 들면 돈 줄이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좀 덜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확 고기 전상을 외식하는 게 아니라 내외에서 채식 위주로. 그 다음에 운동도 왜 헬스 가서 골프보다는 항상 걷기 운동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나는 이제 내가 나이든 80이 되고 보니까 죽음에 대비하는 건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인생이라는 게 순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순간이죠. 언제 내가 80대냐고 생각해보면 까딱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 그 다음에 그 느꼈던 것,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 이것을 이제 몽땅 털어놓고 가야지. 이걸 나 혼자 그냥 숨겨가면은 따라할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한테 질문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교수님이, 제가 잠깐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나이를 먹고 내가 죽음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해가는 이 과정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준비를 안 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더 감동이 밀려왔어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겠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건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고 내가 또 좀 얘기 좀 해드리겠어요? 네. 내가 강사잖아요, 그지? 네. 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보교 하면 뭐 어느 사람은 강사계 송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송해어른이 고수나는 또 어느 사람은 먹대 강사다, 뭐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다, 네. 스타 강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루 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하루 아침에. 그럼 예, 강의 선생님 많습니다. 근데 네. 강의 콘텐츠가 많잖아요. 네. 뭐 웃음 치료 해가지고 웃음을 통해서 사회를 맑게 소위 해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건강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은 네. 우선 강사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게 괜찮은 직업이에요. 그치, 괜찮죠. 강사는 갈 때 입만 가지고 가면 돼. 맞아, 그거 최고 좋아요. 그다음에 USB 하나 들고 가면 돼.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제 여행 가듯이 네, 가잖아요. 그렇게 가기까지 네. 뭘 준비해야 되느냐. 네. 그게 그냥 대충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것은 강사가 되려면은 네. 저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왜 내가 강사를 해야 되느냐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를 하려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쵸. 다만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앵무새처럼 그냥 남고 흉내내는 사람. 네, 맞아요. 또 재방송하는 사람. 또는 또 중계방송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 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부르잖아. 맞아요. 두 번째 부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면 네. 내 얘기를 들으면서 시청하는 분들이 뭔가 유익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아, 그거 들으라마나 뭐 이렇게 하면 그건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웃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해서는 유익한 얘기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맞아요. 그러니까 남 강의할 때 그냥 지루하게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진수래, 뭐 태종태세, 문단세 이런 것만 얘기해가지고는 사람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재미있고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건, 감동은 뭐냐, 가슴이 뭉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해줘야 돼. 공감. 아까 내가 얘기했더니 물을 이렇게 뽑을까 말까 뽑을까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했다. 또 옛날 얘기 신부들하니 보니까 추억을 회상했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는 추억을 회상이 이걸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 시간 날 때마다 강사들에게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 많이 있지만은 뭐 짧은 시간에 내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온 길에 우리 또 여행자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만나서 첫 번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여기 또 우리 봉숭아학당이 이 스튜디오가 너무 멋지네요. 그리고 오늘 방청객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전부 아주 활달하시고 네. 그다음에 머리 노랑 물 드는 분도 계시고 검은 영 물 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미니스커트 입은 분도 계시고 또 레깅스 같은 옷을 입은 네. 분도 계시고 네. 다 재밌는 거죠. 사회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서로 다름을 네.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게 좋아요. 맞아요. 내가 노랑물 드렸으니 너도 드리라. 아니라 나는 노랑물을 못 써. 너는 한번 빨간물 드려봐. 너 빨간보다 검은 물이 더 좋다. 서로 상대를 인정해 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정치판도 마찬가지요. 정치하려면 어차피 여당, 야당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당 입장에서 야당도 생각해 주고, 야당 입장에서 여당도 생각해 주고, 이렇게 서로 상대를 배려하면 사회가 소위 맑아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행동, 말, 혀신은 그게 소위 성경에 말하는 빛과 소매 같은 역할. 사회를 밝게 해주고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일을 제일 잘하고 앞장서 하는 것이 8년간 해온 우리 봉숭아학당 아니야. 우와! 이 봉숭아학당이 이렇게 있는데 8년 동안 여기 한 번도 이 영상을 보지 못했거나 못했다면 그분들은 불쌍한 거야. 이 맞아. 좋은 거를 왜 안 모르냐고. 여기 숱한 콘텐츠가 나가고 있잖아. 네. 여기 저 우리 성창훈 총장께서는 사전 검증을 해가지고 네. 아, 이분 같으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 소위 선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사람 골라가지고 불러오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오면 이렇게 또 사진 잘 찍어주시고. 네. 근데 나는 이번 가면 이제 죽기 전에 한번 더 올려는지 겁나 모르겠지만. 아유, 아니, 우리 교수님이요. 저는 사실은 교수님 저번에 통화하고 이러면서 좀 어렵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어려웠는데, 오늘 이제 뵈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이 준비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유머 있으세요. 아니, 근데 내가 오현지 씨 때문에 오늘 잘못한 게 공무원의 딸한테 내가 양복을 무작했으니 내 양복은 열 몇 벌이 전부가 곤색이 한 겁니다. 바지하고 색깔 맞출 수 아무 바지나 입고 아무 옷이나 입고 같은 색깔이에요. 공무원 색깔이 이게. 근데 공무원했으니까 옷 어떻게 입게 하니까 본인은 투피스 입은 날에는 원피스. 그러면 같이 맞추려면 양복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공무원답게 나이답게 하려면 안경을 여러 개 있는데 오늘 가장 근엄한 안경 쓰고 왔어. 이거를 내 동그란 게 있거든. 동그란 게 있으면 젊어 보이고 훨씬 좋은데. 아, 그래서 그걸. 근데 옷만 받고 입고 오래지 안경 얘기는 안 한다면 오늘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잘 찍는데 동그란 안경이 있었는데 그걸 쓰고 그걸 갖다가 아니면 가방에 넣고 그걸 갖다가. 아니,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옷을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옷을 뭘 입어야 되겠냐. 그래서 아니요, 그냥 편하게 입고 오시고 또 뭐 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또 한 벌 더 가지고 오시고 그랬더니 맞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원피스를 입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양복을 입고 가야 되겠네. 아, 예. 뭐 그러고 말았거든요. 아, 근데 말하면 둘이 이렇게 하면서 언바란스. 이쪽에는 캐주얼하게 뭐 등산 먹고 더 입고 나는 정장하면 둘이 얘기 안 맞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내가 또 하나인 건 우리 성장실 항상 이렇게 나비 넥타이 정장 다 가지고 이러니까 그 분위기에 맞게 해서 내가 양복 입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근데 역시. 내가 이제 가장적인 나이가 제일 들어 보이는 안경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 안경을 쓴 것이 내가 오늘 세차기요. 다음에 다음에요. 그 동그란 안경 쓰시고 캐주얼하게 입으시고 한번 캐주얼하게 알아서 좀 재밌는 얘기하고. 그래서 그, 그러면은 그때는 저도 청바지를 입을까요? 아, 그건 뭐 우리 지금까지 제가 방송하면서 캐주얼하게 입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건 저 좀 매너죠.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하시는데 이게 그래도 좀 봉숭아땅이라는 또 브랜드도 있는데 브랜드에 맞아야 되니까 정장하는 게 사회적인 맞아요. 아, 네. 자, 보니까 우리 이제 실방에도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우리 여기 오늘 끝날 때까지 댓글이랑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별다방 스타벅스 커피 쏴요. 아, 그래요? 우리 돌아가면서 쏘는데 오늘 우리 권유정 이사님이 쏘는 날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잔을 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한번 요거 실시간 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 이렇게 좀 올라가 볼게요. 우리 황복연 시인님이 이렇게 멋진 교수님 보석보다 귀한 말씀에 규모 있는 삶에 너무 멋지십니다 이러셨네. 아, 삼행시의 달인이에요. 나 결혼했습니다. 여자죠? 남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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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자, 오늘은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아마 이분이 이수옥 선생님이 이수옥 분홍사랑님이 김도연 시인님 할 때 오셔서 신앙송 해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이수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수옥 씨 나도 잘 알죠. 아세요? 예, 이수옥 유튜브 하시는 분이잖아. 신앙송.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셨구나. 역시 멋지십니다. 대본 없는 자연스러운 대담 진행. 원래 우리 대본이 없습니다, 교수님. 아, 대본이 있으면 재미가 없지. 그래서 이러셨는데, 야, 많은 분들, 우리 저기 이수옥 선생님이 총장님한테 사진 잘 쓰고 있다고, 찍어주신 사진 잘 쓰고 있다고 전해달라네요. 와. 자, 우리 황선정 교육부장이 교수님 서산에 멧돼지가 많이 손이 많이 가서 한 곳에서 했다고 하시네요. 아, 이제 위에서 누가 잘 못 알아먹었나 봐요. 그래서 알려준 것 같아요. 우리도 저기 저희는 고향이 전 전북 순창이에요. 아, 순창. 내가 지나면 순창에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어, 그러셨어요? 은나노 특강을 내가. 어. 거기도 이렇게 현장에 와서 하고 유튜브로 하고 또 다시 이저 페이스북으로 중계하고. 그러셨구나. 은남 특강 내가 왔어요. 그런데 그 순창에 내 강의 아버지 갔었어요. 순창이 좀 좋아요. 아, 거기 순창 국가정원 죽여주지. 그래가지고 거기도 멧돼지가 우리 엄마 아버지 산소 이렇게 다 파헤쳐 놔가지고 일요일날 오빠가 가서 또 잔디 다시 저기하고 했다더라고요. 그것도 농업하자기면 그게 저 중기동원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계시는데요.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끝날 때쯤 스타벅스 별다방 자 당첨자 발표할 거니까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아, 스타벅스 그 별다방에 네. 에, 내가 저도 두 잔 쏘겠습니다. 와, 아니 교수님이 쏘신다고요? 네, 내가 쏠 거예요. 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만 원? 그럼요, 그럼요. 네. 어쨌든 교수님이 쏘시는 두 잔도. 하루에 기천 원은 물 쓰듯. 물쓰듯. 아니, 우리 교수님 정말 멋지시네요. 아유, 진짜.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 자제분들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자제분이 아드님만 두 분이시라고. 아들만 둘이에요. 근데 참 집안 내력이네. 엄마 아버지도 아들만 여섯 낳고, 교수님도 아들만 둘 낳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삼형제분이에요. 전부 남자야. 우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가 두 형제가 남자분이야. 우리가 6형제야. 내가. 세상에. 나도 아들만 둘이야. 그럼 아들은? 아들은 아들이 없어. 하나밖에 없어져.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럼 집안에 딸이 없네? 딸은 없지. 딸은 어머니하고 할머니밖에 없어. 남의 집 탓이나 데리고 오네요? 웬일이야. 특이한 일이긴 한데. 그러네요. 완전 기네스북인데요? 기네스북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특이. 근데 우리 아들 자랑 좀 할까? 우리 아들이 지금 멕시코에 있는데, 원래는 학교 다닐 때는 디멘사라는 그룹의 헤비메탈. 머리 개체를 빌면서, 휘다치면서. 머리 흔들면서 이거? 헤드윙 하면서 디멘사에 우리의 예명을 밝혀야 되겠지. 실명은 안 밝히고. 이명이 주나기야, 주나기. 주나기. 그러니까 홍대 근처에 가서 옛날에 그 하잖아, 그 홍대 많았잖아, 그 헤메탈 그룹. 그랬고 지금도 걔가 지금 외국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걔 방에 가면은 기타가 한 10대쯤 될걸. 쫙 늘어난 게 기타가 기타리스트 됐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둘째 놈은 아주 창칠한 세력의 삼성. 삼성에서 임원 고 밑에 최고 책임자를 하고 있고. 잘 키우셨네요. 애들 뭐 그래서 이번 파춘 때 큰아들은 안마의자 선물하고 하고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금일봉 하고 주고 둘째 아들놈도 또 금일봉 주고 그래가지고 파춘 잔치는 아니고 그냥 가족들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 뭐 얼핏 보면 나도 그냥 그런 대로 뭐 이게 남한테 손 안 물리고 하고 또 어제 주식 해가지고 한 30만 원 벌어서 가만히 있어봐. 교수님 주머니가 너무 두둑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커피 쏘는 거예요. 진짜 별다방에 또 두 잔 쏘는 건데 너무 또 많이 하면 우리 저 권선생님보다 더 내가 많이 하면 권선생님이 빚이 가리잖아. 그러니까 네 잔이니까 절반만 해도 아니 그 명예를 더 이제 아니 제가 아드님들 이야기를 꺼낸 게 이렇게 잘 키우셨구나. 근데 아드님들은 교수님의 생각에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이렇게 과정이라던가 살아오신 삶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아들들이 다른 애들이 참 부러워해요. 왜냐? 내가 한 번은 우리 아들들 둘이 있는데 농담을 했어요. 야, 아버지 이제 골프 못 치겠다. 아버지 왜? 그래서 이제 뭐 돈도 안 벌리고 그랬는데 뭐 골프 못 치냐 이랬지. 아버지가 왜 돈이 없어 이거야. 내가 뭐 돈이 있어.
너 내 통장 봤어? 이랬더니 아버지 집 있잖아 집. 이 집 팔아가지고 다 쓰고 가질 때 땡땡하고 가. 나는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아는 게다가 둘째는 그래갈래 그냥 뭐 너도 마찬가지니까 아버지 난 전혀 아버지니까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전부 다 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다른 친구들은 뭐 물건 판다 그러면 아버지 파지 마세요 뭐 지키세요 하는데 우리 애들은 다 쓰고 가래 쓰고 가라고. 그리고 그런 주의니까 항상 저희 우리 노래 있잖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여울려 가는 길 어차피 인생 흘러가는 길이야. 그런데 인생 사는 길에 미련 두지 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오늘 죽더라도 네. 오늘 죽더라도 죽을 때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내가 누구 망하는 꼴 보기 전에 죽을 수 없어. 그놈 장가갈 때까지 난 눈을 못 감아. 이런 거 없이 항상 절업일수록 오늘 떠나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그런 이제 뭐라 하냐면 그런 이제 전문용어로 말하면 미련 갖지 말자. 정일장 두지 말자. 미련 좀 해. 이런 인생을 살길 바라고 그러면 사회가 좀 더 맑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근데 저한테도 좀 하나 주고 가세요. 뭐? 뭔지는 몰라도 하나 주세요. 아니 뭐 막 이제 그때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막 뭐 주신다고 할 때. 근데 지금 그래. 가지고 계신 거 중에서 저한테도 하나 이것도 인연인데 이렇게. 근데 내가 우리 집에 지금 책을 내가 한 반 트럭 정도는 옛날 새벽 다크 장전 뭐 전집 얼굴을 산 문학 전집 뭐 이런 거 많이 다 하고 그다음에 제일 값 나가는 건 100만 원짜리 그림. 50만 원짜리 도자기. 집사람이 쓰던 악기. 다 나눠주고.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지. 아, 남아있다건 줄 알고 지금.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고 다 이제 이사했거든, 이사할게. 그걸 다 내가 정리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애들 쓰던 침대. 또는 책상. 애들 교과서. 다 줬고, 이제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교수님. 있는 게, 있는 게 있어야 돼. 아, 이건 꺼야지.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뜨거운 사랑만 전부 갖고. 그거면 됩니다. 진짜. 이야, 아니요. 그 많은 물질보다는 사실은 이 마음을 주시는 게 가장 귀한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앞으로 내 죽기 전까지는 오행자는, 물론 성창훈은 잊어버릴지 모르겠어. 근데 오행자는 잊어버릴 거잖아. 왜요? 옆에서 이렇게 또 파트너로 대화했으니까 내 기억에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화로 다 여러분 또 통화라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나이 많고 이런 사람이라고 받들어주는 게 눈에 보였어. 진정성이.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또 갈 때까지도 다 걱정 말라 그러고. 네, 제가 모셔드린다고. 이런 분이 소위 말하면 이 봉숭아 학당을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하고 또 진학을 하니까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이건 영원히 갖춰도 돼. 이제 8년인데.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게 이제 앞으로 8년이 아니라 80년 더 갈 것이고. 와! 봉사학당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총미대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맑게 하는 하나의 새로운 커뮤니티가 될 수도 저도 확신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여러분. 우리 이복이, 저 감동 먹어가지고. 목이 메였어요. 감격해가지고. 아, 우리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저는 그 무를 뽑을까 말까를 30분을 고민하셨다는, 그리고 나서 그 배고픔을 참고 그 뽑지 않으셨다는 그 마음, 그리고 나름대로 나이 80이 넘어서 이렇게 또 준비해 가시는 그 과정, 이 모습들이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회 봉사자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큰 일을 하시는 우리 삶의 인생 선배, 롤모델로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봉당 가족들이 많이 닮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시는 봉숭아학당 가족 여러분, 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치셨죠.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오면 밝은 태양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고비를 허리끈 쥐든 메고 이겨냅시다. 이겨내서 언제가 밝아올 새날을 우리 해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봉숭아학당 인천 조그만 녹음실에서 촬영실에서 할 때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이보기 인사를 여기서 가르방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목소리도 멋지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셨죠?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한번 또 다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우리 좀 바뀌었죠? 힐링타임이 2부인데요. 우리 임유아 강사님이 살을 막아주고 엄청 많이 빼셔가지고 이뻐져가지고 말하지 말래요. 이따 직접 보여준다고. 더 예쁜 모습으로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